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벤틀리 벤테이가 V8입니다. 벤테이가는 벤틀리가 내놓은 최초의 SUV죠. 그럼에도 이제 벤틀리의 디자인 언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서 벤틀리 배지를 떼더라도 누가 봐도 벤틀리 그런 느낌이 물씬 나죠. 그리고 이 V8은 원래는 W12만 있다가 12기통만 있다가 이제 추가된 좀 더 퍼포먼스 스포티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릴이라든지 또 범퍼 하단에 저런 메쉬 타입의 소재도 쓰여서 좀 더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W12랑 배지, 이게 이제 벤틀리 창립 100주년 배지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에 설립이 돼서 지난해 2019년에 100주년이 된 거죠. 그때 나와가지고 이 배지를 저렇게 했고, 휠캡도 저 노란 테두리가 들어간 휠캡을 썼습니다. 벤틀리 마크에.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베르데고요. 뒤에는 285-45R21, 앞에는 255-45R21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형 SUV이다 보니까 전장이 뭐 지금 5m가 훌쩍 넘어 보이죠. 길이가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V8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머플러가 팔자 모양입니다. 이게 세단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콘티넨탈이라든지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는 팔자 모양이 더 분명하게 보이죠. 뒤에도 벤틀리 배지는 그 100주년 배지 앞과 마찬가지로 들어갔습니다. 외관적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어요. W12랑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근육질의 뒤쪽 라인이 더 잘 드러나요. 보시면 얘도 이제 슈퍼포밍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차에 라인이 들어간 게 우아하면서도 강력해 보이는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앞쪽 펜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간,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모두 풀 LED 방식. 벤테이가의 디자인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대다 우람한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하우스 옆에서 보면은 상당히 시야가 좋아 보이잖아요. 2열에 앉았을 때도 꽤 밖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야는 훌륭합니다. 벤테이가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가죽 아니면 나무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금속. 그냥 소재는 죄다 부드럽고 이런 따뜻한 소재를 썼어요. 고급 소재들. 계기판도 지금 이제는 지도는 이제 요만큼만 보이는 건 좀 아쉽긴 하죠. 아우디는 아예 꽉 차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벤틀리 브라이틀링 시계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벤틀리만의 이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갔고요. 송풍구도 동그랗게 해서 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버튼 눌림감은, 다이얼 조작감은 뭐 여기도 진짜 금속이네. 이 테두리 친 게 플라스틱이 아니네요. 만져보니까 쇠네요. 통풍과 열선을 모두 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면은 크진 않지만 한글로 지금 그래도 모든 게 한글화돼서, 모든 메뉴가 한글화가 돼서, 네, 조작하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차량에 가보면 시스템 설정, 차량 설정, 조명 및 가시성, 실외 조명, 오토 헤드라이트, 탑승 및 하차, 중앙 집중식 잠금. 아, 근데 이 벤틀리든 롤스로이스든 어떤 차의 인포테인먼트 설명보다는 이런 만듦새에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좀 그렇게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어 노브는 뭐 최고입니다. 눌러서 변속하는데 피는 여기 있고요. 시프트 패들도 모두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돌기까지 훌륭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PDC는 이제 카메라인데 화질은 나쁘지 않네요. 카메라는 뒤쪽, 앞쪽, 뒤와 앞은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잘 보여요. 그리고 뒤쪽 광각, 앞쪽 광각, 탑뷰. 그래서 항상 이쪽은 쪼개가지고 탑뷰가 뜹니다. 근데 화면은 확실히 좀 작긴 작습니다. 차 크기에 비하면. 그리고 컵홀더도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두 개고요. 또 여기는 드라이브 셀렉터랑 트레인 셀렉터가 같이 돼 있죠. 그래서 돌리면 여기 지금 콤포트로 표시가 돼 있죠. 커스텀, 이건 이제 눈길이라든지 사막, 이것도 비포장, 이건 이제 비포장 도로 4x4로 되고, 이건 이제 네 컴포트 벤틀리. 벤틀리가 그러니까 컴포트 벤틀리는 가장 기본이군요. 스포트 이렇게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엔진 시동 버튼입니다. 자,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뭐 선글라스 담기 좋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또 12V 시가잭이 있고, 12V 시가잭이 3개나 되네요. 뒤에까지 4개, 트렁크까지 치면. 그리고 이쪽은 USB 포트 2개와 옥스 단자 꽂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확대까지 되고요. 그리고 시트 메모리는 여기에 있어요. 독특하게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에는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네, 벤틀리 벤테이가 V8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도 좀 다릅니다. 그 W12랑은 버튼은 뭐 잠김, 열림,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이런 데도 이렇게 좀 약간 패턴을 넣어놨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고급스럽게 해놨고, 근데 또 하이그로시네. 아무튼 얘도 킥으로도 열리고요. 약간 소리가 큽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리고 닫는 것도 돼요. 근데 이 소리가 아주 정확한 소리 같습니다. 소리가 되게 좋네요. 닫히는 소리가. 공간은 괜찮죠? 컬리넌보다는 훨씬 넓네요, 얘가. 그리고 옆에도 깎인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뭐 투아렉 수준 아닌가 싶은데, 투아렉보다도 넓은 게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바닥 매트는 좋습니다. 뭐 컬리넌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카펫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 이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트렁크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하고 오디오 우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죠. 밑에 공간은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2열 폴딩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도 4:6으로 접히는데 저렇게 접을 수가 있고, 완전히 풀플랫은 안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는 버튼이 트렁크 쪽에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아마 옵션으로 태클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접어보면은 이쪽에서 접는 버튼은 여기에 레버로 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요. 이것도 물론 제거할 수가 있는데, 조기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떼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커다란 공간이 나오겠죠. 2열 시트를 완전히 눕히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은 저 지금 트렁크 덮개를 제거를 하면은, 트렁크 가림막을 제거를 하면은 꽤 넓은 공간이 나오겠어요. 네, 벤틀리 벤테이가 2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은 지금 뭐 그래도 꽤 뭐 여유로운 편이에요. 다리 공간도 그렇고, 앞에
운전석은 제 포지션에 맞췄고요. 뭐 이런 테이블, 가죽이 정말 안 쓰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리넌과 비교하자면 컬리넌이 훨씬 광활한 건 있는데, 벤테이그는 또 벤테이그만의 또 다른 그런 벤틀리스러움의 고급감이 있네요. 라이트 색깔도 보면은 얘는 LED인데 이런 노란색을 써서 좀 더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냈고요. 아우디와 마찬가지로 밝기 조절도 되죠. 끌 수도 있고. 창문은 다 내려가진 않고 요만큼은 남아요. 그리고 올려보면 네, 선쉐이드도 얘는 있는데 전동식이죠. 작동하는 속도가 살짝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하고요. GV80과 왜 이렇게 좀 비슷한 게 많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다못해 고리도 그렇고, 이건 근데 제네시스 G70도 그렇고 뭐 다 쓰는 거긴 한데, 참 이게 디자이너가 벤틀리에 있던 디자이너의 손길이 많이 닿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겠어요. 벤틀리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다리 놓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뭐 넓습니다. 근데 겉에서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완전히 막 고래등 같다 느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또 클래식한 요소죠. 보면은 송풍구 이렇게 누르면 닫히는 거고 땡기면 열리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 밑에 디지털을 또 갖췄어요.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크기는 뭐 손바닥만한데, 이게 지금 홈이에요. 홈 화면 에어컨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온도를 조절을 한다거나, 또 엔터테인먼트는 핸드폰 연결해서 블루투스 잡아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차량 데이터, 이 그래픽 넘어가는 거 보세요. 끝내줍니다. 외본도 구두죠. 시계 아 멋져요, 멋져요. 그리고 시트 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등받이와 엉덩이 받이를 별도로 할지 아니면 오토로 할지 아니면 열선을 킬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볼륨 조절, 또 설정, 이걸 TSR이라고 하는군요. 집어넣을 때는 그냥 하면 자석처럼 붙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과 이런 하이테크의 아주 적절한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이질적으로 놀지도 않고. 그리고 밑엔 또 12V 시각적이 두 개나 자리 잡고 있네요. 또 아직 12V 쓰는 전자기기들 많잖아요. 비필러에도 에어벤트도 있고요. 또 선루프도 아주 파노라마 선루프가 큼지막하게 뚫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2열에 앉으니까 확실히 이 벤틀리 벤테이가가 고급차라는 게, 고급차를 넘어서 슈퍼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보이시나요? 완전히 그냥 가죽 한 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뭐 꿰매긴 했는데 이거 지금 완전히 한 판 통짜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옵션을 많이 넣긴 했겠지만, 그리고 이런 도어 스텝까지도, 지금 이거는 테이프가 세 차라서 떼질 않은, 제거하질 않았는데 가죽이 안 쓰인 부분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런 벨트 색깔까지도 맞췄고, 그리고 여기 송풍구는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색깔을 잘 맞췄네요.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기는, 물론 뭐 이건 진짜 취향 차이긴 하겠는데,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에는 저마다의 그런 슈퍼 럭셔리스러움을 참 정립을 잘 한 것 같아요. 이런 시트도 보면 되게 두껍죠? 그리고 이런 암레스트도, 센터 암레스트도 견고합니다. 별도의 편의 장비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쪽창은 여기 지금 C필러가 워낙에 두꺼워가지고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헤드레스트는, 헤드레스트도 일반 좀 탄탄한 그런 가죽을 썼네요. 그리고 이 문고리가 앞좌석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당기는 느낌이, 아 이건 이 쇠만 줄 수 있는, 쇠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금속 당기는 느낌.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이 테이블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이것 열리는 느낌 딱 만지면서 고급차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V8 트윈터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퍼포먼스를 챙기는 모델이죠. 기존에 뭐 다른 세단에서도 그랬었지만 W12는 약간 좀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게 있다면, V8 같은 경우는 좀 더 익스클루시브한, 그래서 타보면
550마력 최고 출력에 78.5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내는데, 확실히 좀 이런 슈퍼 럭셔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V8 터보, 트윈 터보 엔진 가진 벤트리가는 좀 뭐랄까 그런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 느낌 좋네요. 이렇게 그냥 커다란 휠타이어 신고서 있는데도, 아, 그 제로백은 4.5초거든요. 근데 확실히 롤스로이스 컬리넌과는 또 다른 약간 좀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배기 사운드가 좀 확실히 좀그 W12 엔진과는 다른 순식간이네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나가는 느낌이 약간 좀얜 섬짓한 게 있네. 지금은 일단 그냥 B 모드긴 한데요. 스포츠로 한번 보면, 아, 이 소리가 얘도 굉장히 정제된 상태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 흑배기 소리도 그렇고 엔진 리스폰스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르스만큼은 아니어도 스포티한 감성이 물씬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이 스티어링 휠 림도 지금 어떤 뭐 D컷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주를 부려놓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림이 작거든요. 직경이 지름이 작아서 잡아보면은 차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뭔가 좀, 오, 이차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은 작아? 컬리넌 같은 경우는 아까 타고서는 스티어링 휠이 크기도 크면서도 그큰 덩치에 굉장히 휙휙 돌아갔거든요. 가벼웠거든요. 얘도 좀 가볍긴 하네. 가벼운데, 그걸 떠나서 차가 전해주는 그런 안정감은, 얘는 근데 안정적이면서도 좀 그런 날선 느낌이 나네요. 특히나 지금 스포츠를 뒀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바라락 소리가 예전에 저 컨티넨탈 GT를 오키나와에서 시승을 해가지고 갔었는데, 시프트다운을 무려 5단이나 내리는군요. 지금 어떻게 이런 좀 대형 SUV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나 싶을 만큼. 근데 W12는 제가 못 몰아봤거든요. V의 트윈터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덩치에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좀 작은 차 나가는 느낌? 그런 게 살아있어가지고 상당히 스포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가 들릴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나가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한 세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차가 강력한 거겠죠. 이런 조향할 때 느낌도 아주 칼같이 치고 들어가는 그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GV80 때도 제가 시승하면서 내내 그런 좀 파워부트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벤테이가에서도 그 느낌이 유효하네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동력 성능까지도 영향을 준 건가, 의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납니다. 벤테이가 시승을 하러 와서 GV80 얘기를 막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얜 스포티하다라는 말을 주저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좌우 롤링 같은 경우는 스포트를 두고 달린다 한들 이렇게 좀 휘청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짱짱하게 쪼여진 느낌은 또그 부분에서는 우루스가 훨씬 높고, 근데 얘는 그런 좀 럭셔리함 플러스 스포티한 것까지 더해서 시장에서 뭐 컬리넌도 가질 수 없는, 이 벤테이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대로였다면 DBX까지 모여가지고 DBX, 우루스, 컬리넌, 벤테이가 이렇게 슈퍼 럭셔리 SUV들을 모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석대째거든요. 그리고 사실 컬리너는 아직 타보 못 탔어요. 그냥 아까 트렁크 영상 찍고 보냈습니다. 이 주행 성능과 럭셔리함의 중간점은 벤테이가, 그리고 스포티함은 확실히 우루스가 높고요.
브루스는 거의 뭐 스포츠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쪼였더라고요. 사실 존재감적인 거는 이 네 대 모두 DBX는 안 왔지만 네 대 모두 나무랄 데가 없는 차라서 논외로 쳐도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지금 뭐 얘는 그리고 유격도 거의 없군요. 밟아보면은 바로바로 올라오는 브레이크가 오히려 그리고 지금 되게 세게 나가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좀 하드하게 세팅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브레이크는 그 미세하게 컨트롤하기 좋은 그런 수준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드라이브 모드를 다른 걸 이것저것 써봐야 되는데 스포트하고 컴포트만 갖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 기능도 아우디처럼 지금 이제 조향은 안 하는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간 건가 싶어요. ACC만 들어갔어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반자율 주행은 지금도 그리고 컴포트로 두고 달리면 한없이 편합니다.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차단이 돼 있고요. 유리는 지금 모두 이중 접합을 썼고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아주 지금 급하게 차 넉 대를 타고 있는데 얼른 또 가서 나머지 차도 보여드리겠습니다.